네, 잘 들었습니다.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MBM 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의 거래에서도 정규장과 비슷한 흐름, 개인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바로 기업별 이슈에 관심을 보인 건데요. 네, 먼저 매각 소식을 전한 KH그룹주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매각 소식으로 재무 개선의 청신호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 또 1조 원가량의 빅딜 여부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KH필룩스는 상한가를 보였고 KH건설도 6%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400억대 3자 배정 유상 증자 공시를 한 남선 알미늄도 거의 7%에 달하는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또 신규주가 시간 외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이 정규장에서는 10% 가깝게 시세를 낸 세비캠이 4% 가깝게 그 흐름 이어갔고요. 그 밖에도 유일 로보틱스가 2%대 강세 흐름 시간 외에서 체크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세비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공모가가 3만 5천 원인데 이제 뭐 거의 10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상 뭐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했고 시간에서도 이제 10만 주 이상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총 주식수가 47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주주가 한 280만 주 가지고 있는데 200만 주의 유통 물량인데 보호해수 물량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수 물량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보유수 물량 외에 이제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하루에도 200만 주, 뭐 160만 주 거래되면서 자전이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 10만 원 돌파했고 시간에도 10만 원 거래되면서 10만 6천 원까지 이제 7천 원까지 지금 현재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폐배터리 사업부를 영위하는 사업인데 이제 2017년부터 폐배터리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폐배터리 사업을 관련해서 이제 그 대형 기업체들과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한 번 더 순환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제 마의 10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12, 3만 원을 향해서 아마 수급상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에도 이 시간에 신규 상장 주식 해주셨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종목명도 네. 뭐였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수산 인더스트리도 있고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말고 지난주에 하신 게 있는데. 아, 예, 상 챙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한가 쳤던 거의 올라. 뭐,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어쨌든 그 신규 상장 주식 가운데에서 네. 지난주 저희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의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네, 네. 수익률만 기억이 나고 종목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HYTC.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신규 상장 주식은 물량 부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종목은 지금 흐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네. 강하게 어필하셨고 오늘도 신규 상장 주식인 세비캠 여전히 매력이 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특히 네, 그런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의 연속성을 보이며 담아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부터 보겠습니다. 와, 언제까지 조선주에 대한 사랑 이어갈까요? 현대 미포 조선 벌써 24거래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매수 우위 포지션을 취할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ILA법 통과로 수액 기대감을 한껏 받았던 2차 전지와 자동차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요, 두 가지 업종을 다 담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를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사들였는데요. 어제 현대모비스가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뭐 밑그림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사업 효율화를 위한 큰 그림에 가깝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외국인 이 같은 소식에 3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들였고요. 기관 넘어와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약세였던 시장 속 강세를 보였던 업종을 기관은 담아냈습니다. 이 반도체 제조, 부품 기업들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어제 보여줬는데요. 혜성 DS와 ISC를 사들였습니다. ISC는 제가 또 이따 보여드릴 사모펀드 종목과 겹치기 때문에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원전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는 기관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삼성 엔지니어링을 담아냈고요. 연준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조금 무게를 둔 것 같죠. 이 금융주인 하나금융 지주까지 사들인 모습 체크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 종목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현대차를 한번 뽑아봤는데 현대차가 현대차요?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왜 모비스랑 갑자기 빠졌거든요. 근데 에이. 현대에서 물적 분할 뭐 얘기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물적 분할이 아니고 신규 이제 모비스가 자회사를 신규로 그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어제 그 새롭게 공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 시장에서 뭐 기관들이 계속 그런 현대차를 어떻게 밀어내기 위해서 이제 악재를 퍼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240만 주를 샀습니다. 그 17일을 하루를 매도를 하고요. 계속 사왔고 240만 주를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사업 구조 재편에 관한 물적 분할 이슈의 하락 요인은 충분히 상쇄를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20만 원대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18만 원대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차에 상승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현재 실적이라든가 현대차 전기차는 실적이 좋잖아 1, 2분기.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18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강한 좀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가 빠진 건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서 그거에 대한 걱정으로 정확히 그 시점부터 3거래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건 해소되지 않는 악재 아닙니까? 전기차에서 뭐 못 받는다. 뭐 그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악재가 뭐 악재라고 보는데 그게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반영됐다. 일부러 이제 그런 법안에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너무 포커스를 맞춰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도한 하락이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은 환율 효과다. 네. 일시적이다. 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요가 확실하게 늘고 있지 않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실적 걱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환율은 어차피 3분기에도 지금 현재 1,300원대에서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서 가고 있고 환율 효과가 더 부과됐을 뿐이지 실적이 거의 1분기당 3조 이상씩 벌고 있는데 그거는 뭐 1년에 해외에서 테슬라가 버는 금액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지나치게 과도한 저평가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우려 모두 다 해석을 해주셨고 호재 하나 더. 그렇다면 이번엔 호재를 좀 얘기해 볼까요? 현대차가 미국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회사 인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1조 원을 투입해서 더 키운다고 합니다. 네. 로봇 관련 회사에 이제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현대차도 미래 먹거리를 계속 고민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로봇과 AI 산업에 다시 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테마주로서 로봇 관련주들이 좋은데 관련 종목들의 날개를 달아주는 뉴스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대차가 로봇으로서 저번에도 뭐 과거에부터 작년부터 있었던 뉴스인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상승하기보다는 본 뭐 어차피 수급에 의해서 기관들 매도에 의해서 빠진 것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24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으로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잦아들면 예.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잦아들 수 있습니까? 지수는 지금 현재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상승하기 위해서 어제 옵션 만기, 위클리 옵션 만기였는데 기관들은 계속 최근에 팔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 매물이 나오고 2,500선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2,500선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2,500 지키지 못하고 차트가 무너졌다 모르겠는데 오늘 미국 시장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로 현대차를 보셨고 기관은 특징주 뭡니까? 기관은 저는 혜성 DS를 꼽았습니다. 사실은 네. 혜성 DS는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장용 리드 프레임, 이제 요거는 이제 자동차의 리드 프레임을 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분기에 54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YO to YO로도 200% 이상 증가를 한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반도체 관련 매출이 좋아진 회사들도 차트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실적들이 너무나 좋은데도 지금 근데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 이상 상승을 했고 5만 원대에서 6만 원, 뭐 6만 1,800원까지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서 6만 1,800원에 매수한다면 한 8만 원까지 잡아드리고 손절은 5만 5천 원까지 한번 잡아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또 앞서서도 신랭컨님께서도 소재주에 주목하자라는 얘기들 계속했었는데요. 혜성 DS.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와 야, 오늘 드디어 가나요? 신규 리포트 종목. 정상한 아나운서 전해 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 네,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사모펀드 장바구니에
뉴페이스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모펀드 반도체에 관심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ISC 기관과 함께 담아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버핏과 행보를 같이 하는 움직임인가 싶었는데 네, 어제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석유 가스 시추 임대 허가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작된 SOL에 대한 강한 매수 이유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규 편입 기업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시점 주목해야 봐야 할 뉴페이스입니다. 예, 광섬유, 광케이블 기업의 대한광통신을 강하게 매수를 했고요. UAM 관련주로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움직임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포트를 합니다. 네, 오늘 날짜로 출간된 리포트고요. 먼저 대덕전자부터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 600억 원을 초과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타이트한 수급 상황 속에 기판 생산량 증가로 하반기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이 목표가는 4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국카본 보겠습니다. 역시나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하반기 점진적 실적 개선 기대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2분기 컨센을 하회했지만 LNG선 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수혜 기대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1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출간된 리포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 이제 같은 맥락으로 사모펀드랑 이제 리포트랑 같은 맥락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이제 네. 사모펀드 중에서 이제 ISC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봤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이제 필요한 네, 테스트 소켓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올해 이제 2022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YOY로도 한 85% 이상 상승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 아직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이제 그 어떤 피크아웃 논란으로 인해서 시장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업종은 지금 현재 초호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 리포트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ISC 종목을 보시면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현재 오늘 어제도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2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한 40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한 4, 5일 연속 기관은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35,700원에 잡아본다면 목표가를 한 5만 원까지 잡아보시고요. 한 3만 원 손절가를 잡아보시면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종목은 이제 대덕전자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는 왜 지금 현재 잡았냐면 아까 봤듯이 지금 이제 반도체 오늘 계속 얘기 드리는 거에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해성DS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태조 이방원만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반도체를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PCB 관련 업종들 보면 실적이 그만큼 좋거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는 기관들 뭐 개인들이 팔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에도 한 4, 5일 연속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총 1조 4천억인데 2분기 매출이 3,400억에 62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은 이제 50% 이제 YOY로 늘었고 영업이익은 320% 늘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에 의해서 피크아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초화랑의 국면이거든요. 지금 현재 PCB 관련 주들이 그래서 메모리 패키지 기판이 견조한 수요를 가지고 있고 캐파 증설 때 신규 공장에서 전장량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더 늘어날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도 늘어나면서 실적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이제 작년은 1조 정도 매출에 700억을 연 영업이익인데 지금 분기당 영업이익이 거의 600억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년 영업이익을 분기당 계속 달성하고 있다면 주가는 안 올라갈 이유는 없지 않냐. 시장에서 PCB 관도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그냥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태조 이방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종목들은 반도체와 PCB, PCB다. 소켓 뭐 이런 것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번 뭐 28,700원에 매수한 다음에 짧게는 33,000원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잡아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확산한다. 아니 왜냐면 지금 현재 뭐 다들 2분기 실적 좋았어요. 떨어질 거다. 뭐 실적 너무 좋았습니다. 피크아웃이다. 뭐 경기 침체다 그러면서 반도체 활황 영업이 안 좋을 거다 그러는데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 이보다 더 좋을 시 작년에 연 영업이익을 분기 영업이익으로 달성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 기관 매수가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때문에 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보겠습니다. 아, 이 종목의 상승에 어떤 매기가 확산이 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네, 네. PCB는 저희도 계속 좋다고 그 업황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주가가 좋아질 것은 이제 삼성전자로 어제 삼성전자 흐름을 보니까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ISC는 요즘 기관 투자자들도 5일 연속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께서는 오늘 반도체 이런 부품까지도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자 무료 방송 있으시면 오늘 4시부터 5시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들이 또 핫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 주뿐만 아니라 이제 폐 배터리 관련 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네. 뭐 유튜브에 조기준 대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한번 1시간 동안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